긴급 속보입니다. 최근에 엄마님들께서 이런 문자를 많이 받으셨다고요. 실제로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받으신 문자 내용입니다. 은행에 본인 명의 계좌 한 개라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의해야 할 소식인데요.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 마, 엄마 첫째 아들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은행에 본인 명의 계좌 한 개라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의해야 할 소식인데요. 최근에 엄마님들께서 이런 문자를 많이 받으셨다고요. 실제로 은행에 관련한 문의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엄마님들이 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문자의 정체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오늘 걱정 마, 엄마에서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엄빠님들의 구독, 좋아요와 함께 오늘의 걱정마 엄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받으신 문자 내용입니다. 정부 지원 대출이라는 내용과 함께 서민들을 위해서 기존 금리보다 더 싸게 갈아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런 문자도 있더라고요. 보시면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정책 자금으로 정부 지원 대출을 지원한다는 문자예요. 이 문자를 보고 많은 분들께서 은행에 전화를 하시고 그러면서 하루에도 수십 건씩 은행에서 이런 문의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모두 스미싱 문자라는 거죠. 사실 예전부터 있었던 가장 전통적인 스미싱 방법 중에 하나인데 사실 보이스피싱이 몰라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려울 때 당하는 거거든요. 평소에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내가 상황이 어려워지고 심신이 힘들 때 당하기 쉬운 게 피싱인데 요즘 고금리로 인하여 많은 엄빠님들께서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그런 분들에게 이런 문자가 가면 홀랑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문자만 보면 어떻게 피싱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께 이 문자 이후 어떻게 스미싱이 진행되는지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자를 받고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피싱범들이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만듭니다. 대출 신청서를 제출하면 잠시 뒤에 은행 4층 피싱범들이 다급하게 전화를 하는데요. 고객님, 이거 기존 대출이 있으신데 대환을 하시면 불법이에요. 사실 불법이 아닌데 은행 직원이 불법이라고 하니까 피해자들은 벙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은행 4층범들은 한 번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다 하고 전화를 종료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피싱범들의 파상공세가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피싱범에게서 곧이어 전화가 옵니다. 이 피싱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협박이거든요. 금융감독원 사칭범은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이거 불법인 거 아시면서 대출을 신청하신 거냐?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러면 피해자분들은 겁에 질려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겠죠. 거기서 금감원 사칭범은 지금 당장 현금을 뽑아서 상환해라. 안 하면 당신 구속된다. 라고 협박을 이어나갑니다. 이어서 금감원 직원을 지금 보낼 테니까 현금을 전달해주면 된다고까지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이 상황까지 가면 피해자들의 머릿속엔 온통 현금을 뽑을 생각밖에 안 할 거예요. 그래서 ATM에서 현금을 뽑아서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에게 현금을 갖다 주게 되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은행을 사칭하거나 대출 기관으로부터 온 문자는 모두 보지도 말고 삭제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웬만하면 대출 상담은 은행에 직접 가셔서 대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사례들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가는 상황에서 그나마 조금의 희소식이 생겼는데요. 금융감독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은행에서 책임분담 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를 잡으셔야 할 부분은 자율배상이라는 부분인데요. 보이스피싱이 발생할 때마다 무조건 보상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는데요.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서 이용자에게 금전 적 손해를 입게 한 비대면 금융사고를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만 적용되고요. 소급 적용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은행 스미싱 말고 대표적인 스미싱 범죄 중 하나죠. 모르는 사람에게 온 모바일 청첩장 URL 주소를 클릭했을 때 피싱범들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촬영본을 탈취해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은행 계좌를 만들어서 대출을 받는 범죄들이 많았습니다. 이럴 때 배상을 피해가 발생한 본인 계좌가 있는 은행에서 해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아셔야 할 점은 은행에서 전액을 주는 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피해 사실과 피해 환급 금액 확인 등 사고 조사를 거쳐서 책임 분담 기준에 따른 배상 비율을 결정해 배상금을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사실 피해자들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금융사고 피해자는 금감원이 발급하는 통신사기 피해 환급금 결정 내역 확인서, 수사기관 결정문과 경위서 등 필수 증빙 서류, 통화나 문자 메시지 내역 등 기타 증빙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네요. 제출한 뒤에는 이용자의 과실 비중에 따라 배상액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가령 피해자가 개인정보를 핸드폰에 저장했다든지 피싱범에게 직접 제공을 했다든지 즉 간접적으로 얼마나 사고 발생에 기여했냐에 따라서 배상액이 결정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피해자가 은행에서 제공하는 사고 예방 장치를 이용했다던가 사고가 발생한 걸 인지하자마자 즉시 은행에 해당 내용을 통지하는 등 피해 예방 노력을 했을 경우에는 배상 비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최근 다시 성행하고 있는 은행 보이스피싱에 대한 내용과 함께 관련 정부 정책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결국 보이스피싱에서의 핵심은 평소에 조심하고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당했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최대한 빨리 은행에 해당 내용을 통지하는 피해 최소화 작업 또한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정부 정책은 더 구체화가 되는 대로 저희 걱정마 언바에서 다시 한번 찝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